오늘은 리퀘스트를 받아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 관광지도를 그린 적이 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되게 잘 그렸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은하계랑 쿠마몬. 쿠마몬은 칭찬받을 줄 몰랐다. 그리고 루카상이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예, 자신은 없는데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림을 되게 열심히 그리던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그리질 않아가지고 그렇게 실력이 막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최대한 센스를 좀 발휘한다든지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초상화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BTS의 V나 슈가의 초상화를 잘못 그렸다가 욕을 많이 먹겠죠. 네. 그래서 초상화는 죄송합니다만 건너뛰기로 하고 뭐 한국 관광지도 이런 것도 언젠가는 루카상이 하게 되지 않을까. 내가 일본했으니까 네가 아, 한국이야지. 그런가? 루카상 초상화 그려달라는 분이 많았어요. 마지막에 제 모든 실력을 갈아서 약간 좀 센스 있게 변형해서 그리는 방향으로 어차피 담겨는 못 그려요 제가. 실력이 딸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처음은 모든 그림쟁이들이 한 번은 그려봤을 것 같아요. 바로 도라에몽 그림입니다. 그냥 그림은 재미없잖아요. 채팅창에서 이모티콘용으로 보냈을 때 약간 좀 의미가 있는 도라에몽을 그려보겠네요. 좋네. 예. 약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쓸데없는 개그하는 사람들. 그런 개그를 냈을 때 보내면 좋을 만한 이모티콘으로. 그림의 제일 중요한 점은 형태부터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도라에몽은 일단 동그라미, 눈, 코, 그리고 여기 한번또 동그라미가 있죠. 목에 방울 이렇게 있고 그리기가 참 쉬워요. 이 작가분이 진짜 대단한 부분인 것 같아. 다리가 좀긴거 아니야? 요즘 다리가 길어야지. 도라에몽 좀살 빠진 거 같은데. 닭가슴살 먹었어? 아이고 다리가 짧네. 그치. 이렇게 올려줘. 여기서 도라에몽 표정. 야구 배트를 꺼내는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도라에몽 같니 근데? 응, 도라에몽 같아. 도라에몽. 그리고 보니까 뭐 없네요. 이거를 더 키워서 임팩트를 살리는 거야. 이모티콘으로 쓰려면은 뭔가 꽉차 있는 느낌이 들어야지. 대충 이렇게 하고 대사를 쓰는 거야. 대사 뭐라고 쓸 거야? 네, 아래 공유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채팅하면서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피너츠라는 작품에 나오는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팁을 드릴 게 굉장히 간단한 걸로 센스 있어 보이게 그림을 그리는 법. 이 피너츠 캐릭터들은 굉장히 옛날 캐릭터들이잖아요. 이 옛날 캐릭터가 요즘에 나오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걸 그리면 약간 이게 센스 있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찰리 브라운이 아이폰을 쓰고 있는 거죠. 얼마나 힙합니까, 이게. 되게 센스 있잖아. 좋아, 네. 좋아. 자, 이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뭔가 진짜 만년필로 그린 것처럼 굵기가 일정하지 않게. 그리고 이게 중요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니야.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이 그림을 힙하게 만드는 아이폰 11 프로로 갑시다. 카메라가 하나, 둘, 셋. 그리고 아이폰 색상은 미드나잇 그린으로 가야 돼요. 미드나잇 그린. 왜, 왜? 인기 있는 색상이니까. 아, 그래? 센스 있죠? 원래 요즘 디자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누피를 그려볼게요. 짜잔,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귀엽다. 또 뭔가 채운다기보다는 이렇게 낙서같이. 귀도 그렇게? 응, 귀도 그렇게 해줘야지. 스누피! 갑자기 뭔가 이 라인 스티커 만들기가 되어가고 있는. 그러게. 자, 다음으로 그려볼 캐릭터는 세균맨입니다. 세균맨을 그려달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생각나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다른 버전으로 그려볼 거예요. 요즘에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요즘에 꼭 필요한 그림. 세균맨도 열심히 손을 씻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손 씻고 마스크 잘 차고 이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 엄중한 시국을 아무 문제 없게 잘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한때는 한국에서 세균맨 자살자리라고. 세균맨 엄마는 얼마나 건강해요. 충치가 하나도 없잖아. 그리고 이빨 다 하얘. 치과를 열심히 다닌 거지.
디테일하게 그려줄 필요 없어요. 이런 배경은 사람 대충 색깔만 맞춰주고 해도 손 잘 씻으세요. 바이킹맨 잘 그렸다. 아 그리는 나도 기가 차다 진짜. 아 그리고 이제 뽀로로인데 뽀로로는 캐릭터 그리는 노래 애까끼 웃다 노래 만들었어? 노래? 노래는 안 만들었지. 프리스타일로 부르는 거지. 아 그래?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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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후지산 안경태 이어주세요. 헬멧이 좀 삐져나옴 어때? 부리는 살짝 네모 승리의 빅토리 눈깔 두 개 피가 왜 거기서 나와 뽀로로! 없던 일로 합시다. 자 자동차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되게 센스 있게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그림 실력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검색을 해요. 저는 생각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마츠다에서 나온 MX-5를 검색해서 쓰겠습니다. 뭔지 아지? 이런 그림을 하나 다운을 받아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사진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그냥 그려. 그러면 자기만의 자동차 그림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오리지널리티가 없어요.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대고 그리는 건 편하잖아. 더 자세히 그리고 꽉꽉 채울수록 더 멋있는 그림이 되겠죠. 지우면 진짜 뭐 없어진다 갑자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알려져 있는 캐릭터 있잖아. 이런 거를 같이 그려가지고 뭔가 되게 그것도 센스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캐릭터를 하나 그려볼게요. 무슨 캐릭터를 그릴 건가요? 당연히 요코테의 야키삐를 그려야지. 형태를 잡아. 위치 조절을. 그러면 이제 야키삐가 타고 있는 거야 차를. 위에 야키소바가 올라가 있어요. 일단. 아 몰랐는데 꽃도 있네. 꽃이 아니야 그거. 후쿠진스케야. 아 그래? 그리고 차는 흑백인데 얘만 컬러를 줘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대비를 줄 수도 있고. 요거를 빼먹으면 안 되지. 얼마나 중요해 이게. 훌륭한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자동차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이거는 그냥 너무 대충 그린 거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그림 88년도 올림픽 마스코트. 여기는 재작년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로 제가 전에 그렸던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림 실력이 꼭 있어야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좀 나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뭔가를 창작한다는 건 즐거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요청을 해주신 게 루카상의 초상화였는데 제가 진짜 누구 초상화 그릴 실력은 안 돼요. 아무리 그려도 닮게 안 나와. 그래서 약간 루카상 느낌이 나는 만화 캐릭터를 그려가지고 이번 거는 최대한 저도 힘을 써볼게요. 여러분들도 제 실력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실 테니까. 루카상이 제일 좋아하는 만화는? 마녀 배달부 키키. 저도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키키의 분위기에 루카상스러움을 섞어서 그림을 그리는 방향으로 해볼 겁니다. 기대가 되는데? 가장 루카상다운 게 뭘까? 바로 루카상의 유니폼이죠. 일단 그 자료 한번 찍고요. 나도 맨땅에 그릴 수는 없거든. 뭔가 자료가 있어야 돼. 그리고 애완동물도 하나 있는데 루카상이 전에 키우다가 노안으로 사망하신 개가 있어요. 어떻게 말해야 되냐 이거. 그런 개가 있어요. 그럼 그 개도 약간 같이 태워줘.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가져와서 대충 형태를 잡고 한번 해볼게요. 제 그림 실력이 딱 이 정도예요. 잘 그렸는데. 그렇게 봐주면 고마운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세너 해봐.